제가 또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그 애매한 이런 거 안 갖고 오거든요. 그냥 확실한 제품 이번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시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눈쟁이와 함께 돌아온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하고 다르게 진짜 정말 맛있는 제품들만, 제가 진짜 누구도 가져오지 않는 제품들까지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비 많이 해서 왔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3일 23시 59분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월 썸머 세일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할인율부터 결제 할인까지 맛있게 받아볼 수 있는 이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 바로 지슈라 2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이트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블랙까지 해서 반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지슈라 2는 제가 리뷰 영상도 별도로 올렸었고 저번 시간에도 할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시간이 됐죠. 왜냐? 이제 지슈라 2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원래 지슈라 2가 2000Hz까지 사용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4000Hz까지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클릭 응속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빨라졌지만 센서 응답 속도 부분이 그냥 진짜 최상위권 수준으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지슈라가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이 이 센서 응답 속도 편차 부분에서는 현존 무선 마우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차가 낮다는 말은 뭐냐? 센서 응답 속도가 항상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보다 반응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또 설명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죠. 동글도 다른 회사들은 4K 동글들 정말 사이즈가 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조그만 동글로 4K를 업데이트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휴대하기도 쉽죠. 왜냐면 넣어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휴대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동글이 수납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슈라는 휴대가 된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굿박 같은 마우스, 마우스를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돌아 쓰다가 결국에는 돌아온 게 지슈라입니다. 완전 비대칭 쉘 같은 것만 아니면은 어느 쉘을 쓰다가 와도 저점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느낌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슈라 같은 경우는 블랙 250대, 화이트 250대에서 총 500대를 들고 왔고요, 가격은 최대 할인을 받았을 때 기준에 $89.4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EJOKR11 코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결제 할인 같은 경우는 화면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지신 분들만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할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송 옵션은 7에서 10일 배송 반드시 선택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제품은 사실상 제가 IT 유튜브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PC 쪽 제품들을 시작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가져오는 거는 대부분 게이밍 기어들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MD의 7800X3D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뭐 게이밍 PC에도 쓸 수 있고 뭐 송출 컴에도 쓸 수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국내가 기준에서 대략 최저가가 40만원 후반대 정도로 잡혀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온 가격이 최종 할인 기준으로 230.8달러로 가져왔습니다. 하나 기준에서 약 31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가 기준에서는 7600X 있죠? 걔 가격보다 진짜 살짝 돈을 더 주시면은 게이밍 끝판왕 CPU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50대를 들고 왔기 때문에 물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품은 어떤 걸 가지고 왔냐? VXE V75X라는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75% 배열을 가진 제품이고요, 제가 이 키보드를 갖고 온 이유, 일단 게이밍 키보드로 나온 제품이고요, 상판을 보시면 알루미늄인데 하판을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살짝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니면서 알루미늄 키보드 같은 느낌을 내줍니다. 그리고 키감도 살짝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완전 알루미늄 키보드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제품입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니고 흑여속축이 들어간 제일 저렴한 라인업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따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실 겁니다. 타건은 따로 보도록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방향 핫스왑을 지원을 하는 제품이고요. 키캡은 이중 사출의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튜닝 없이 그냥 사용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어차피 제일 저렴한 제품군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스위치 같은 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가격대가 독거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루를? 그럼 독거미보다 나머지 부분에선 딸리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응답 속도를 보시면 평균이 1.6ms 정도로 1티어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봤을 때도 독거미급이 아니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SPM의 PL87A랑 유사한 표준 편차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응답 속도도 조금 더 빠른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캔레이트를 찍었을 때도 1000Hz로 스캔레이트가 찍혔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성능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성능마저도 가격대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 무선 동글이랑 블루투스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글도 여기 수납이 있고요. 그냥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추천을 안 했던 살짝 특이한 버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체 프로그램인 V허브를 키는 순간부터 응답 속도랑 유효 폴링 레이트가 매우 느려집니다. 키기만 해도 느려져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종료를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상태로 키보드 USB를 뺐다가 꽂아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받으면 V허브를 설치를 하시고 들어가서 스마트 X 저지원 모드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LED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고 프로그램을 끄시고 뺐다가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은 절대 안 키시고 사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 할인 가격이 약 $30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하나 기준에 40,000원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이 친구는 흑여속축 가장 가성비 모델로 총 300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추가 결제 할인이 더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스토어 할인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크리에이터 코드 EJOKR33을 넣으시고 결제를 하셔야 제일 최고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처음 보는 제품이실 텐데 헤럴드 67M Magnetic Mechanical Keyboard 해서 자석축 사용하는 아날로그 키보드입니다. 당연히 래피드 트리거 지원을 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한 5월, 6월 지금쯤에 래피드 트리거를 사용하는 키보드가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찍는 지금 기준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초기 판매분이 이미 다 나갔고 그 다음 판매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융이네요. 융? 융이 아닌데? 뭐야? 장갑이네요? 뭐야? 장갑을 왜 줘? 주니까 낄게요. 좀 빅 라지로 줬네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돼서 오는 제품이고요. 요거 희한하게 섭스로 제이드 스위치를 4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제품은 게이트는 제이드 스위치 버전이 아니에요. 왜 저걸 넣어줌? 아니 뭐야 밑에는 이제 처음 열어보는데 여기도 스위치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게이트론 듀얼레 1.5세대라고 보통 말을 하죠. 오 여기 뭐 불이 나오네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케이블 퀄리티 괜찮네요. 쉴드 양쪽 다 돼 있고 저항 자체도 저항 자체도 꽤나 낮은 편이고 일단 이 장갑 코는 장갑은 좀 고무 냄새가 난다. 제품은 이제 65% F열이 없으면서 방향키가 있는 미니배열 키보드고요. 일단 키캡은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근데 이중사출 키캡인데 뭔가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적당하다? 뭐 약간 요정도 느낌이었고요. 지금 다시 봐도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쳤을 때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스위치 자체는 게이트론에 아까 말했던 듀얼레일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세대 제품하고는 다르게 워블이 극도로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스테빌은 제가 몇 번 뺐다 꽂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적당히 괜찮게 사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스테빌이 적당하게 다 잘 잡혀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고 아노다이징으로 돼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문이 조금 잘 묻습니다. 여기 C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습니다. 양쪽도 이렇게 이제 나사로 돼 있어가지고 열 수 있는데 여긴 열 필요 없어요. 여실 때 이거 키캡 빼고 위에 나사만 체결을 해제를 하면은 열 수 있는 방식이고 위에 나사만 풀어서 열 수 있다는 거는 이 친구 뭐다? 트레이 마운트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겠죠. 이 친구 폴링 레이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8K로 세팅을 했을 때는 평균이 0.5ms에 표준 편차가 0.18ms 수준으로 실성능이 1.6K급이 나오게 됩니다. 1K로 세팅을 했을 때는 평균이 0.95ms에 표준 편차가 0.34ms 수준으로 실성능이 800Hz급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사실 1K로 세팅했을 때가 거의 우팅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K로 세팅을 했을 때는 평균치로 따지면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편차로 따졌을 때는 상위권 제품들과 비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아날로그 정확도도 꽤나 중요하겠죠. 이 친구가 입력 지점이랑 래피드랑 둘 다 최소치를 0.04mm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온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입력단에 0.3mm 수준의 데드존이 있고요. 입력이 떼지거나 다시 입력되는 부분인 중간 래피드 부분에서도 데드존이 0.1에서 0.25mm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정한 값만큼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계측치 자체로도 우팅이랑 비슷해요. 우팅도 거의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계측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정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이게 보이지 않는 데드존을 별도로 세팅을 해두고 소프트웨어 내에 데드존을 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설정하면 그만큼 데드존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셔도 뭔가 오입력이 되거나 채터링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데드존 기능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냐? 최종 할인가가 약 $98에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기준에서 13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 대수는 총 300대를 가져갔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 지금 구매를 하시면 제품이 바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약 구매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6월 말경에 발송을 한다고 하니까 영상 보는 지금 구매를 하시면 대략 뭐 한 1, 2주쯤 뒤에 제품이 발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전 제품하고 동일하게 상점 페이지에서 쿠폰 받으시고 이 JOKR44 코드를 넣으시고요. 추가 결제 할인까지 받으시면 제가 말한 최종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품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3면 키보드를 들고 와가지고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키보드만 들고 와실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제품이랑 두 번째 제품은 완전 성향이 다른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헤랄드 U8이랑 상당히 유사한 제품입니다. 왜 유사하냐?
이 친구도 자석축 래피어 트리거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 친구는 백스페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오아시스 75라는 제품이고, 제품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F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은 75% 배열을 가진 제품입니다. 박스부터 듬직하죠? 오, 이 친구네 항공 케이블. 아, 항공 케이블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돼지꼬리? 네,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자가 나머지는 다 갖고 있는데 아까에 비해서 저항은 소폭도 높은 그런 케이블이고, 근데 이 정도 저항이면은 키보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조금 더 돼지꼬리 때문에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부속 들어있는 것도 스위치 두 개. 요 친구도 동일하게 게이트론사의 듀얼레일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요 친구는 딱 보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불어였다. 최대한 다 쑤셔박는 그런 방식의 제 75% 배열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여백의 미를 조금 살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F라인이 1, 2, 3, 4 라인이랑 딱 붙어있는 제품이고 F라인이 떨어져 있지 않은 제품이죠. 그리고 베젤도 빅 베젤입니다. 베젤이 조금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적혀있기로는 페인트 코티드라고 돼 있는데 약간 느낌이 위아래 같은 경우는 무광이고 중간 라인은 유광인데, 촉감도 그렇고 그 옥상에 방수 코팅 초록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랑 진짜 개똑같아요. 이 친구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알루미늄인데 뭔가 이 사이 코팅 때문에 약간 여기가 플라 느낌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넓은 지지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발도 독특하죠? 발도 여기가 독특한데 이게 막 휘어지는 그 정도로 얇은 제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성품 키보드라기보다는 커스텀 키보드 감성이 조금 나는 그런 제품이고, 키킷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구매했던 기성품 키보드 중에는 이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승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염료 승화 방식이 아니고 키캡은 화이트인데 여기 전체를 다 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여기는 보랏빛 또는 그 색깔 승화시키고 각인 또 다른 색깔로 승화하고, 이게 뭐 전 승화라는 방식이 던데 저는 키캡 사면서 이런 방식의 키캡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게 염료 승화 상위호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캡이 체리 프로파일이 아니고 OEM 프로파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OEM 프로파일이었죠? 아까 그 V75X가 이제 체리 프로파일이고, 아! 요 친구는 얘하고 다르게 가스켓입니다. 기성품에서 기판 가스켓 최근에 제가 뜯었던 제품 중에는 하나도 없었죠? 진짜 이렇게 보면 약간 커스텀 키보드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스위치 자체는 근데 동일한 게이트로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갔고, 스테빌 잡혀있는 것도 그냥 적당히 잡혀있습니다. 아! 근데 스테빌라이저는 또 무광식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게 약간 커스텀 같은 느낌으로 할 거였으면 무광 스테빌까지 딱 줘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친구는 성능 찍은 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평균이 1.13ms에 표준 편차가 0.09ms로 실성능이 아까 헤럴드의 약 2배 정도인 3K급 성능이 나왔습니다. 평균치는 소폭도 밀리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거의 2배가량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친구가 훨씬 더 상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이상했던 거는 프로그램을 또 키면은 평균치가 살짝 밀리더라고요. 평균치 기준에서 0.03ms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로만 보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 아날로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 좋습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랑 동일하게 0.04mm까지 셋업이 가능한데 데드존이 0.04에서 0.05mm 수준으로 헤랄드에 비해서는 훨씬 데드존이 적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스켓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아날로그 정확도가 사실 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나더 레벨입니다. 지금 커스텀 중에서도 아날로그 정확도 좋게 나오는 제품들이랑 거의 비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데드존 자체도 0.04에서 0.05mm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그래서 거의 원하는 대로 셋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입력 지점이 이런 걸 굉장히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터링도 딱히 없었고요. 사실 이 디자인적인 부분만 호불호에 맞으면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헤랄드에 비해서 훨씬 더 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판매하는 게 이 듀얼레일 제품이 있고 제이드 커스텀으로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제이드 커스텀한 제품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안 들고 왔고 듀얼레일 스위치 들어간 제품으로만 일단은 골랐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대 할인 시에 약 $132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화 기준에서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요 친구는 헤랄드랑 다르게 예약 판매 제품이 아니고 그냥 7에서 10일 배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친구도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 수집하시고 이 JOKR55 코드를 넣으시고 추가 결제 할인을 받으시면 제가 말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옵션은 베이직의 마그네틱 스위치로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총 150대, 헤럴드보다는 좀 더 적게 들고 왔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빨리 구매를 하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가 살짝 좀 독특한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자석축의 소프트웨어는 입력 지점, 그리고 래피드 업, 래피드 다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데드존 설정 같은 트래블 설정이 따로 있고요. 다른 또 트래블 설정이 따로 있는데, 이게 개별 키로 셋업을 했을 때는 래피드 키 기능을 켰을 경우에 래피드 트리거 범위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래피드 업다운만 셋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쪽 전체에 설정을 했던 그 데드존 같은 그 트래블 있잖아요. 그 옵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 입력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일반적인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사용하다가 오시면 약간 세팅 방법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충 세팅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품 소개는 끝이 아닙니다. 아, 소개가 더 있어요. 이번에 가져온 건 하이닉스의 P41 NVMe M.2 SSD를 가지고 왔습니다. 512기가도 아니고 1테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을 제가 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냐, 요 전달에 제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제품들은 그냥 구매를 하시면은 배송 출발을, 아까 헤럴드를 제외하고는 구매한 시점 기준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달이랑 동일하게 공동 구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알리익스프레스의 K-Venue, 그러니까 그 국내 오픈마켓 있죠? 그거하고 사실상 동일한, 그냥 국내 업체들에서 구매를 하면 제품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인플루언서 방식으로 몇백 명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제품을 링크를 뽑아가지고 친구를 초대해서 3인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천업 페스타 탭 내에서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 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3인 공동구매 상품을 결제를 하고 공동구매를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링크를 공유를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아이디 자체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직접 검색을 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국내 배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AS라든지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받는 혜택들을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만 링크를 들어가야 작동을 합니다. PC 유튜브에서 그냥 링크 클릭한다고 접속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바일로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P41을 하면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다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현존하는 PCI 익스프레스 4.0 방식의 SSD 중에서 플래그십 원탑을 다투는 제품입니다. 물론 PCI 익스프레스 5.0으로 된 제품들이 몇 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장에는 메이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라서 대부분 플래그십 구매하시는 분들은 P41을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P41에서 1TB로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왔고, 가격이 국내가가 이 친구가 166,000원에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12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가격 기준에서 512기가가 11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2기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제가 또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이런 거 안 갖고 오거든요. 그냥 확실한 제품 이번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시길 바라며, 대수! 아, 중요하겠죠? 대수는 총 300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면 금방 구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친구는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인원을 꼭 다 채워야 배송이 출발을 하고요. 정해둔 시간 내에 300명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자동 환불이 전부 다 되고 제품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좋은 기회로 정말 좋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할인을 대폭 진행을 할 때 구매를 하시는 여러분이 승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문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ㅋ 괜찮아졌다. 역시 전자기기는 폐하...